안녕하십니까, 전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업 필터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추천 시스템의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추천 시스템의 중요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협업 필터링 범위가 조금 커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추천 시스템은 바로 협업 필터링을 말한다. 또는 협업 필터링은 추천 시스템을 말한다. 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추천 시스템이 범주가 조금 더 크고, 협업 필터링이라는 것은 추천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알고리즘 또는 기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수의 사용자 또는 아이템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관심사를 분류하고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즉, 협업 필터링의 중요한 소스는 사용자의 행동과 또는 아이템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누구에게 추천을 해주냐면 결국 사용자에게 추천하죠. 그래서 사용자 관심에 부합하도록 하는 서비스나 아이템 또는 뭐 상품이나 제품들을 예측해서 추천하게 되는 거죠. 협업 필터링의 운영 단계를 보면 1단계가 분류 단계고 2단계가 수치화를 하고 예측을 합니다. 즉, 예측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되도록 최적화시켜주는 작업이겠죠. 분류 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패턴을 사용자 및 아이템에서 발견해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상이 사용자나 아이템으로 대상이 됩니다. 수치화는 그렇게 분류된 것들에 대해서 이걸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추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치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치화 단계를 거치고 수치화 단계에서도 사용자 간의 행동 양식도 수치화가 가능하고 또는 아이템 간의 상관관계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는 관계도 수치화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자 관심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또는 정보, 서비스 등을 이제 예측 제공한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러한 협업 시스템은 크게 보면 유형은 두 가지예요. 즉, 사용자 기반과 아이템 기반의 두 가지입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넓혀보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또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기반은 뭐 계속 이야기되어 옵니다만 관심사가 유사한 사용자 그룹을 분류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나 또는 활동 지역, 졸업 학교, 이런 그 사람들의 과거 이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도를 수치화해서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템 기반은 사용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조회 아이템 등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연관성을 분류합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아이템을 분류할 때 사용자가 클릭했거나 또는 사용자가 구매했거나 하는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연관성을 분류할 거냐,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 아이템의 컨텐츠, 그 속성들을 가지고 유사도를 맞출 거냐 하는 거로 또 분류가 됩니다. 어쨌든 아이템 기반의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용자가 조금 매개체로 등장한다는 거, 구매 및 조회 이력이 높은 상품 간의 연결고리를 활용하여 매칭함, 주로 아마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사용자의 구매나 아이템 평가 등을 기반으로 상품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그래서 선호도를 찾는 거죠. 위에는 사용자의 유사도를 수치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 필터링은 상품과 서비스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평가 결과를 활용합니다. 즉, 능동적으로 특정 주제나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실명 위주의 신뢰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콜드 스타트라는 게 초기에 데이터가 없어서 그 추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옳으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추천 시스템 제 강좌를 보시면 아마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수동적 필터링은 웹 또는 SNS상의 사용자 행동을
추적하고 분류한 결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필터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배제하고 일반 다수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는 게 수동적입니다.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협업 필터링의 알고리즘입니다. 협업 필터링 내부에서는 알고리즘인데 좀 전에 보셨던 그 유형과 상당 부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형 자체가 협업 필터링의 중요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메모리 기반과 모델 기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혹자는 뭐 하이브리드 기반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메모리 기반과 모델 기반으로 나누는 게좀 타당하다고 보고요. 메모리 기반에서는 유저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 아이템 베이스가 있고, 컨텐츠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 기반에서는 베이지안이나 클러스터링이나 회귀 위안, 그 다음 뭐, 축소 상태 기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세개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유저 기반은 좀 전에 그 유행해 보셨던 사용자 기반과 유사한데요.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평가합니다. 이때는 이 유사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게 코사인 유사도나,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뭐 기타 등등 유사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베이스드는 사용자 증가에 따른 이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 간의 관계, 유사도를 계속 평가하기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아이템 베이스드고요. 조회한 또는 구매한 그 아이템 중심으로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유사도를 이제 찾는 거고, 컨텐츠 베이스는 약간 하이브리드 성격입니다. 즉, 아이템 베이스도 유사하지만, 거기다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아이템 간의 연관성 분석을 예측하되, 아이템 정보만을 활용하여 쓴다는 거죠. 이게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별도 동영상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기반은 베이지안과 클러스터링, 회귀 기반 나눌 수 있죠. 베이지안의 특징이 이러면 사전 모델과 사후 모델, 즉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베이지안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된 데이터들을 탐색, 식별, 예측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게 클러스터링 기법이고요. 회귀 기반은 두 변수 사이의 관심도를 식별하고 측값도를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즉,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역량을 평가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쓴다는 점을 보시고 바라고요. 협업 필터링의 알고리즘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기술할 수 있으면 뭐 상당히 좋은 답이 될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